안녕하십니까. 정산이다론입니다. 경연학당 카페에 온 여러분, 저희 경연학당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한 지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카페에 온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강의, 저술, 출판 등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튜브도 개설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후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한국만이 17개 선진국 중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삶의 최고 가치로 꼽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글과 동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경연학당을 통해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회원들이 학습열기와 참석도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압도하다 보니 그 영향이 미쳤으리라 봅니다. 웬만큼 공부해서 정신무장이 안된 사람은 쇠퇴풍조와 유행이라는 세상사에 맞서 버티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가는 듯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그것도 천천히가 아니라 급속하게 공동체 규범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왔습니다. 이 현상은 앞서 언급한 물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와 동전의 양면관계로 맞물려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 이제는 한계점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변곡점이자 임계점입니다. 맹목적으로 죽기 살기로 내달렸던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국내외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작년에 발간한 한국사회 대간에서 그 실상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밝힌 임계점과 변곡점의 조짐이 이제 여러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련과 고통이 시작되면서 더 험난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듯 합니다. 공부를 통한 정신무장과 회원들 간의 교류를 통한 결속력 다지기도 중요한 준비라고 봅니다. 저희 경연학당도 이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그동안의 카페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경연학당 역시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연학당으로서는 카페 운영과 현장 강의실 유지와 책 발간과 유튜브 제작 작업 진행이 당면 과제입니다. 이를 지속시키려면 우선 재정적인 안정성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기존의 카페 회원을 중심으로 월 2만 원 후원회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강료를 지불하는 현장 강의 회원 방식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회원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월 2만 원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내년에 개설하는 새 강좌에 현장 강의 수강생으로 등록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참여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